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이 전 세계 음악 차트와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월 10일 오후 2시를 기해서 BTS 웹툰 세븐페이츠 차코이 OST인 Stay Alive를 발표했는데요. Stay Alive는 방탄소년단 슈가가 프로듀싱을 맡고 정국이 보컬을 맡아서 공개 이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아왔습니다. 슈가와 정국의 Stay Alive는 세븐페이츠 차코의 스토리와 분위기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몽환적 팝 발라드 곡이라고 하는데요. 스테이 얼라이브는 온갖 역경을 헤쳐나가는 일곱 소년들에게 무엇보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슈가와 정국의 스테이 얼라이브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음악 차트와 실시간 검색어를 글자 그대로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2월 11일 오후 4시 현재 스테이 얼라이브가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Stay Alive 도시와 윤쿡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9위와 10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슈가와 정국의 신곡과 관련된 검색어 3개가 전 세계 실검 톱10 중 3자리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슈가와 정국의 Stay Alive는 공개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전 세계 36개국가의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고 시간이 갈수록 1위에 오른 국가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미국 현지 언론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